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나 문화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착각하거나 잘 모르거나 하는 시들 중심으로, 시나 작품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눈 보면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요.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도 붙잡고 마음 먹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 잃어버린 영혼 육체, 눈은 새벽 지나도 살아있다. 기침하자. 젊은 시인 눈을 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려고 마음껏 뱉자. 아, 이거 본것 같은데, 배운 것 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라고 할 때, 그럼 1번 질문. 1번 질문. 그러면, 눈은 살아있다고 그랬지? 이 눈이 뭐야? 바닥에 떨어진 눈이, 그, 쌓인 눈? 아,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 스노우?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내리는 눈. 아니면 이거를 I. 이 네. 눈으로 해도 돼.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려고. 왜? 한자만 안 쓰이잖아. 예, 무슨 예. 자, 그러면 떨어진 눈으로 해볼게. 눈은 움직여. 의미법? 살아있어서. 활용법. 그래서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 눈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 내가. 마당에 떨어졌어, 중력으로. 그게 살아있다고 나는 느낀다고, 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리는 눈마저 살아있으니까 시인도 살아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기침을 하면서 존재를 표현해야 돼. 젊은 시인이라면 진리를 향해서 아니면 독재 저항을 위해서 기침을 하고 존재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이 무생물인데도 살아있는 눈더러 눈 위에 대고, 그지? 나는 사람인데 하면서 기침을 해야 되고, 눈더러 살아있는 눈더러 보자고. 어? 나 봐봐. 나 양심 있지? 하면서 마음 놓고 기침을 해야 돼. 자, 눈이, 무생물이 눈이 살아있다고 쳐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 그런 육체를 위해서, 그치? 눈은 깜깜한 새벽에도, 깜깜한 밤에도 살아있어서 계속 내리잖아. 그리고 시간도 흐르고 자연도 흐르잖아. 그런데, 내 살아있는 내, 이 젊은이 같이 기침 안 하면 안 되지. 젊은이는 기침을 하면서 존재를 표현해야지. 당당하게 이 자연을 보고 눈을 보면서, 그지? 밤새도록, 그, 왜 기침을 하냐면, 마음속에 응어리 가져 있으니까 이 응어리 가래를 악! 퇴! 뱉어내면서, 이제 말할 거야! 하면서 말을 하려면 기침부터 해야지. 이해되세요? 이건 뭘로 한 거야? 내리는 눈. 자,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해볼게. 사람의 눈이 살아있어. 비록 독재에 시달려서, 그지? 고개를 떨궈서 바닥을 바라보지만, 바닥을 떨어진, 그지?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지만 살아있어. 마당에 꼬조그리고 앉아, 그지? 모여갖고 잡혀가서 막, 뭐 두드러 맞고 막 그러더라도 눈은 살아있어. 그러면 그 모여있는 시인들 중에 누군가가 기침을 하자고 얘기할 수 있지. 젊은 시인들이 우리 독재 저항에서 열심히 기침을 하고, 그지? 서로 눈 위에 대고, 그지?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기침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서로 눈들어 보자고. 다른 눈들도 있잖아. 잠잠한 눈들도 보라고. 자, 이게 마음을 터놓고, 우리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 터놓고 기침을 하자고. 그래야 눈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지. 그래야 우리 선배로 죽어있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으로 독재 투사들, 육체를 잃어버린 독재 투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지? 정신은, 나의 눈은 초롱초롱 새벽부터 지나도록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기침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냐? 하면 너도 하고, 한번 말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눈을 바라보면서 끊는 날에 아, 퇴! 뱉은 다음에 확속 시원하게 얘기해야지. 자, 이거 내리는 눈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그런데 봐봐. 내리는 눈으로 하는 게 좋아? 이 살아있는 눈으로 하는 게 좋아? 살아있는 나는 이 살아있는 눈. 이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다 이게 애매하게 이 눈인지 이 눈인지 얘기 안 해. 순수한 생명력으로 살아있대, 눈이. 어떤 생명력? 활용법이요? 살아있는 눈이 뭐요? 반짝이는 바라보는 눈이요, 내리는 눈이요. 둘다다 된다고. 눈을 향해 서로 바라보고 기침하잖아.
네. 불순한 거, 그지? 깨끗하게, 그지? 불순한 거 거부하면서 새벽이 지나가도 정성이, 순수한 생명력이, 순수한 눈에, 의지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래를 뱉는 것도, 아, 퇴! 하고서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어. 근데 이걸 내리는 눈으로만 보기에도 찜찜하고, 이 눈으로 내리기에도 찜찜하고, 둘 다 다 봤을 때, 아, 이거 잘 썼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에다가, 아, 이거를 내리는 눈으로, 이거는 살아있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거는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보고 싶다. 이거는, 아, 살아있는 눈이 아니라, 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의 감상의 맛이 나는 거지. 그때 시를 배우는 것인데, 시험 문제 푸는 건 별 차이가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내리는 눈과, 아니면 시인의 눈으로 봤을 때, 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봤을 때, 이 시가 더, 아, 잘 썼구나. 왜? 왜? 이 독재 저항 시대, 독재의 시대에 이때 반항한다고 소리 내릴까봐 내리는 눈이라고 그냥 시인들끼리 기침하면서 시 얘기한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게. 그렇지만 뭐라고? 살아있는 눈이 정신이구나. 시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좋겠지. 문학이란 것은 이렇게 시험은 어떻게 봐도 똑같지만 시를 보는 눈은 이렇게 따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데는 없으니까 동아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